57절에 보면은 기근이 심해서 곡식을 사러 온 거예요. 그때 무슨 뭐 달러가 있었겠어요? 무슨 뭐 쉐켈이 있었겠어요? 뭘로 샀겠어요? 금이나 은이나 그런 거 아니겠어요? 혹시 뭐 철을 많이 가져와서 또 할 수도 있겠죠. 금과 은. 그래서 이때 금과 은을 애굽이 왕창 그냥 주변 나라들로부터서 이렇게 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렇게 금과 은을 많이 받아가지고 갈 수 있던 이때 이렇게 많이 쌓은 것이다. 이렇게 랍비는 또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 42장에 보면은 1절에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는 걸 어떻게 보느냐. 저기 지금 헤브론 또는 부엘세바 이런 데 있는데 어떻게 애굽에 수천리 떨어진 거기에 곡식이 있는 것을 알까. 여기는 실제로 눈으로 본다기보다도 그 단어를 보면은 쉔, 쉬로 되는데 그걸 신으로 이렇게 바꾸면 그것이 호흡, 희망이라 이런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면 있을 것이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얘기를 했다 이렇게 또 소문으로도 또 들었겠지요. 그래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가서 사오너라. 그래서 야곱이 먼저 Your name is 야곱. 너는 야곱이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과 결혼해서 이겼다는 그 뜻으로 이스라엘을 준다. 이제 이후로는 내 이름이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그래서 인간적인 그런 의미로 부를 때는 야곱 이렇게 부르시고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셔서 그런 그 이스라엘로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에 대한 총체적인 그런 이름으로서 거기에 한 부분으로서 일어날 것을 보고 지시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그리로 가서 여기서 그리로 가서 그런데 원문을 영어로 번역해 놓은 거 보면은 내려가라 go down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가라 이런 것이 아니고 내려가라 이렇게 돼 있는데 내려간다는 말은 그 단어의 숫자 값을 보면은 레쉬가 200 그리고 더드가 4 그 다음에 바브가 6 그래서 210이래요. 그래서 210년을 거기 내려가서 그 억압한 종로를 다는 그 기간이 210년이에요. 그래서 210년을 여기서 예언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내려가다. 그러니까 먼저 요셉이 먼저 애굽으로 내려가도록 사건이 이루어지고 또 형제들을 내려가면서 나중에 자기도 내려갈 것을 양식이 있다 하니 거기 가서 사오라 그러면서 애굽으로 내려갈 것을 먼저 이렇게 야곱이 제안을 해가지고 내려간다 하는 것을 또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베냐민 안 보냈죠.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이건 요셉은 알고 있는 거예요. 형 거기서도 물론 살아올 것이다. 거기도 기근이 들어가지고 전 올 테니까 언제 오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오면은 이제 맞이하려고 성 문이 있는데 다른 데는 다 닫아놓고 한 군데로만 이렇게 통하도록 그래서 오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관할한 그런 그 관리에게 가나안 땅에서 이런 행색의 모습을 하고 오늘 집단적으로 오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걸 내게 알려라 그렇게도 하고 늘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그러고 또 이렇게 열 사람이 다 내려오게 하려면은 형제간들이 다 내려오게 하려면은 곡식을 그냥 한 사람에게 많이 팔게 하면 안 되고 한 사람에게는 딱 그 한 가족에 해당되는 양식만 이렇게 팔도록 제안을 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많이 사가지고 가서 말하자면은 그 없는 데 가서 폭리를 취하고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또 랍비 얘기는 이 열 형제들이 내려와서 그때 우리가 요셉을 애굽에다 팔았으니까 혹시 살아있을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가서 찾아보자
그래서 열 개의 문으로 각각 따로 보내가지고 다 수소문하고 이렇게 찾다가 못 찾고 여기를 왔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까지 곁들였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꼭 그 이 말씀을 예수님을 지금 형제들이 못 알아보잖아요. 예수님 유대인들만 못 알아봐. 우리가 열두 형제인데 한 아버지에게서 난 열두 형제인데 막내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이러면서 이제 사정을 자세히 얘기를 하면은 이제 좀 완화돼서 그런 것을 좀 덜 뒤집어 쓸 것 같으니까 정탐꾼이라고 하는 말에서 정직하게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것이 이제 요셉은 다 알고 차근차근 물어서 결국 지금 요셉의 생각에는 어려서부터 꾼 꿈이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열 형제밖에 안 오는 거예요. 열한 형제가 둘러서 자기에게 절을 해야 되는데 아니니까 아직 열한 형제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니까 차마 네 동생이 있느냐 이런 말을 하지. 그러니까 물어보는 중에 이제 열두 번째 그 아이는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다.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때는 베냐민을 데려와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네 동생이 있다고 하는데 데려와 봐라. 그래야 내가 믿겠다. 그래서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오게 하고 거기서 열한 형제가 자기에게 절하는 걸 봐야 이게 하나님 꿈이고 이게 확실히 실현됐다.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왜 니들 쓸데없이 그렇게 여기에 베냐민이 있다는 걸 얘기를 했냐. 나중에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꼬치꼬치 물어서 우리가 할 수 없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랍비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어디 가서 뭔가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질문을 당할 때 질문에 해당되는 말에만 대답을 하지 그 외에 더 불려가지고 정보를 줘서는 안 된다. 여기 지금 베냐민에 대한 정보를 줘가지고 꼬투리 잡혀서 데려가게 됐다 그러면서 유태인들이 얼마나 많이 고초를 겪었어요. 지난 2000년 동안에. 그러면서 여기서 지혜를 배우라. 내가 질문을 받을 때 이렇게 require 하는 거. 꼭 줘야 되는 정보 외에는 주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사람만 여기서 남고 인질로 남고 나머지는 아홉 사람은 가서 네 가족을 돌봐라.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제 놓아 보내죠. 그런데 그 옥에 갇힌 사람이 시므온이에요. 그러니까 시므온은 루벤 다음으로 그러니까 요셉도 루벤은 자기를 살리려고 한 것을 알아요. 그 다음 나이 많은 시므온 그리고 시므온과 그 레위 둘이 저기서 저 꿈꾸는 자가 온도다. 저놈을 잡아 죽이자. 그 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그렇게 선동한 사람이 레위하고 시므온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 중에 시므온 더 나이가 많으니까 시므온을 붙들어 놓고 다른 그 형제가는 돈을 자루 맨 밑에다 넣고 곡식을 이렇게 부어서 했고 레위는 곡식을 다 담고 맨 위에다가 돈을 올려놨다는 거라. 그러니까 뭐 찾으려고 하다가 한참 가다가 보니까 돈이 레위 가방에서 나오니까 레위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레위하고 이 시므온이 여기도 또 그렇게 했어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대로 시므온도 감옥에 갇혀서 좀 살아보고 레위도 또 사가지고 가면서 돈이 자기 자루에서 나왔으니까 형제들이 볼 때는 레위가 이게 또 나쁜 짓을 했구나 이렇게 봤을 거 아니에요. 얼른 변명할 길도 없고 자기 자루에도 다 했는데 자기 자루는 나중에 집에 가서 이렇게 펴보니까 그때 다 나왔다고 이게 나와있죠. 그렇게 요셉이 지금 하고 있고 또 요셉이 시험을 해보는 것은 지금도 형들이
그 자기 어머니가 낳은 아들, 그러니까 요셉하고 베냐민을 지금도 증오하고 있는가? 베냐민을 지금은 다 그런 원한이 풀어져서 형제간들처럼 그렇게 돌보고 지내는가? 또 아직도 그렇게 싫어하는가? 그 편견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을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이 오게 하고, 근데 이제 베냐민이 와서 이제 자기 집에 이렇게 초청을 하니까 이제 형들이 생각하기를, 전에는 밖에서 했었는데 이제 개인 집으로 이렇게 데려왔으니까 여기서 그냥 후닥닥 자기들 잡아가지고 아주 자기들 가져온 것도 다 몰수하고 또 종으로 이렇게 삼으려고 하지 않나 되게 이제 두려워했는데, 그 뒤에 들어오는 그런 얘기들 쓱 기록하는 사람이 있었을 테니까 애굽에 내려온 뒤에 그런 얘기들 들었을 것이고 그것이 기록으로 오래 있어서 아마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했고 베냐민을 또 데려가려고 그러느냐, 안 된다. 그러니까 르우벤이 있다가 만약에 베냐민 데리고 가서 못 돌아오거나 그러면 내 두 아들 죽이소서. 그러니까 그 랍비 생각에는 이제 르우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아, 이런 미련한 놈, 네 아들이 내 아들인데 내가 왜 내 아들을 죽이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그 말을 안 들었는데 유다가 얘기를 하니까 유다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유다가 43장 8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유다는 아주 논리적으로 만약에 안 내려가면은 이 베냐민을 안 데리고 가면은 분명히 안 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안 데리고 가면은 우리가 못 싸운다. 뭐 꼭 베냐민이 해를 당한다 그런 것도 없다. 그러나 곡식은 사올 수 있다. 그러니까 곡식을 사와야 되지 않겠느냐. 안 데리고 가면 여기서 다 죽을 것이고. 그런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이제 랍비가 쭉 설명을 하는 그런 얘기가.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습니다. 영원히 죄인으로 내가 살 테니까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사람이 열 사람이 다 나서서 우리가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말에 신빙성이 없다는 거예요. 열 사람이 그렇게 공동으로 나서서 막 맹세하고 그러면은 나중에 실패했을 때는 다 다른 사람이 전가하고 그 살살 빠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딱 나서서 그렇게 하면은 그걸 신뢰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그 지혜를 배우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했더라면 벌써 두 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런지 할 수 없이 이제 보내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지혜로 이제 거기에 아름다운 소산, 예물, 유향, 꿀, 향품, 몰약, 또 열매와 감복숭아 이런 것들을 담아가지고 내려가게, 돈도 갑절로 가져가게 이렇게 해서 보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은 생각해 보면은 그냥 이게 하나님 이제는 그 고통이 내게 충만합니다. 그런 그 마음이 요 야곱에게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할 때는 모든 것을 이루시기에 충만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제는 가니까 베냐민도 돌려보낼 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도 돌려보내기를 원한다. 시므온도 오지만은 좀 예언적인, 그러니까 자기가 의식하지 않고 그런 수준에서 예언적 표현으로 다른 아들 돌려보내기를 원한다. 이런 그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이 열한 형제가 온 것을 보고 청지기에게 자기 집으로 인도해서 식사를 하게 해라. 18절에 보면은 요셉이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집에 갔으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집에 꼼짝없이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우리가 다 포로가 돼서 이렇게 된 거 아닌가 두려워했다. 그래서 참 그들도 요셉이 당했던 마른 우물 속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외롭게 그래서 또 있었던 거나 또는 감옥에 있었던 거나 그런 그 두려움을 여기서도 맛보게 했다.
그리고는 23절에 보면은 돈에 해당되는 것을 이미 다 받았다. 그런 의미예요. 이게 돈을, 그 돈을 받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리고는 시므온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리고는 열한 형제가 다, 나와서 28절에 보면은 어렸을 때 꿈꿨던 그 꿈이 좀 성취되는 그 모습을 보고 계시면서 27절에 여기에 생존에 계시는 말은 그냥 살아서 목숨이 있냐 이런 의미가 아니고 아주 왕성하게 지금도 활동하시느냐 그런 의미로 보더라고요. 13절에 보면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냐. 여기도 보면은 요셉도 옷을 벗기고 참 그 짐승에 찢겨서 피를 발라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스스로 자기 옷을 찢는 그런 참 응보를 받는 모습을 여기서 설명을 합니다. 그 고통을 당하는 열한 형제들이. 그래서 이제 베냐민이 할 수 없이 이제 거기에 갇히게 됐는데 우리가 우리의 정직함을 어떻게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도 얘기를 한다고. 우리가 옛날에 12년 전에 요셉이 그렇게 애원하고 살려달라고 할 때 우리가 그걸 들어줬어야 되는데 그 죄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벌 받는다. 우리의 죄를, 죄악을 드러내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희들 다 죄진 거 아니다. 이 베냐민만 죄를 지었다. 내 잔을 베냐민이 가져갔으니까. 그러니까 베냐민만 놓고 가라. 근데 유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당신의 집 그 애굽의 최고 높은 사람이 집에 도둑질한 사람을 종으로 쓰다니. 이것은 이 그 총리가 요셉이 죄 안 베냐민이 죄 안 졌다 하는 것을 알고 있구나. 이제 거기서 간파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셉에게 가서 담대하게 자초지정을 쭉 설명하면서 이제 그 17, 18절 이후에는 풀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요셉 얘기를 보면 얼마나 참 감동도 되고 진짜 18절부터서는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자기를 드러내고 또 나중에 그 아버지 요셉까지 야곱까지 참 오게 오시도록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지만은 우리가 잘 아는 얘기일지라도 또 읽고 이렇게 보면서 참 감동이 됐습니다.